한우 왕골. 양파. 안녕하십니까. 먹투리 백성환입니다. 둘째 백성실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 성열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돌박이 된장찌개입니다. 차돌박이. 차돌 아까 또랑이에서 줬더니 이거 다 많이 넣냐? 형 먹자. 그 완전 구워 먹는 차돌이요. 구워가 아니고 구워 먹는. 구워 먹는. 자, 형이 야심차게 퍼줘. 건더기로만? 야, 선풀이가 좋아하는 건더기로만. 아니, 어떻게 건더기를 한 번만 주는 거야? 그놈 먹고 또 퍼먹어야지. 어떻게 고기는 하나도 없네? 야, 낚시질을 잘해야지. 자, 바꿔, 성추로. 형이야. 어? 아니. 고기는. 아이, 어디 안 도망갔어. 잘 먹겠습니다. 이따가 또 먹어. 자, 속 달르게. 한번 달르게? 왜 속을 달래? 달래는 없는데, 여기? 여기 뭐, 두부 있잖아, 두부. 두부가 왜 물이 생겼지? 두부 먹고 이거 김치 먹으면 바로 두부 김치. 아유, 잘 끓이네. 차돌이 하나 와 있네, 나도. 차돌 없으면 차돌 하나 건져 먹으라. 차돌 겁나. 차돌 겁나구만. 여기 죽구나? 아. 자, 이놈. 아. 딱 보고? 뭐야. 차돌 너무 많이 들어왔네. 응? 많이 먹어. 먹어줘. 아이, 겁난 뒤 많이 먹으라니까, 그냥. 어때요? 차돌 맛있어? 아, 맛있네. 차돌이 쫀득쫀득하네. 된장김치가 딱 맛있어. 딱 씌워가지고 기가 막혀. 호박도 엄청 많이 넣는데. 와, 저 하늘 구름 봐. 와.
아, 뜨거라. 아, 밥도 뜨겁지. 이 된장찌개 진짜 최고의 맛, 최고의 맛. 호박을 많이 먹어요, 호박. 호박은 진짜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. 응. 속도 편하지, 붓기도 빼주지. 오이를 그렇게 잘 먹었었는지. 입맛이 되냐? 1년이면 오이를 몇 개 먹은지를 모르는 정도로 많이 먹는데 요즘은 안 먹더라고. 하다 간을 세게 있네. 김치 새콤달콤하네. 새콤달콤하네. 김치 먹어봐. 야, 이 된장국아, 된장국은 진짜 선선하고 마운 날씨. 바람 분다, 야. 이게 진짜 선선해. 어렸을 때는 호박도 싫어했는데, 왜 이렇게 호박이 맛있는가 모르겠네.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프랑스는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을 한 10만 명을 전부 이유도 묻지도 않고 다 사형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 프랑스 드골인가 그분이 그랬대야. 대단한 분이네. 응.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라 프랑스를 침략한 사람은 있어도 다시는 그 나라를 배신한 자는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. 명언이네, 명언. 아니 근데 나라를 배신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? 다 알잖아, 첩자들.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할 때도 전쟁 끝나면 다 알아. 우리나라 그 뭐야 독립하는 사람
다 앞잡이들이 있었잖아.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게 외국에서도 보고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고 치안이 좋은 나라 뭐 금수강산이 좋은 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 그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. 서로 협동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형, 전동 킥보드 있잖아, 전동 킥보드. 그 어린이들, 모를 수 있어, 없어? 전동 없잖아. 그렇지? 근데 어린이들 몰고 다니잖아. 아, 지금, 임실이랑 싹 걷어버렸어. 없어. 애들이 하면 안 돼, 원래. 전동 킥보드들은. 봐봐, 저 위에서,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가지고 국민들 좀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해주면 오죽 좋겠어요. 그나저나 참 애들도 말을 안 들으니. 오늘 잘 끓였다, 야. 간이 좀 센데. 고소하지, 형. 그래도. 그 이유는 고기가 들어가서 그래. 밥만 먹을까요? 아, 맛있다. 꿀맛이다. 입에서 그냥 맛있어 그냥 저절로 나오네. 형님이 음식을 많이 배웠네 좀. 응? 차도를 그냥 내과에서 좋은 놈으로 다 이렇게 골라놨구만. 아. 자 오늘도 한 끼 이렇게 동생 덕분에 아 차돌박이 된장찌개 아 먹어보니까 끝내줍니다. 더할 나위가 없어. 쌍따복.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부자 되시고 살아갑니다. 잘 먹었습니다.